sendiri anak pintar sekali. Suka tertawa, teriang. Indonesia 컴패션의 한 프로젝트. 밝고 명랑한 아이 넬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넬디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와인가프에 사는 가난한 소년입니다. 다리를 잃은 후로 학교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어린 넬디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넬디는 와인가프란 섬에 사는 아이고요. 넬디가 몇 달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 2주 정도 다리가 부러지고 이제 엉망이 된 상태로 누워있다가 결국은 상처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리를 나중에 잘라냈습니다.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한 달 후에 이 컴패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세진이는 한국에서 컴패션 사진전에 왔고요. 세진이가 결연을 신청하면서 어떤 아이든지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몸이 좀 아픈 아이를 하고 싶다, 결연을. 아이의 사진이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넬디였습니다. 엄마, 내 다리 맞겠다. 또 하나의 내가 생겼구나, 내 동생이. 딱 보니까요,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넬디도 저처럼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고, 걷고 싶어 했을 것 같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했을 것 같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김세진입니다. 저는 두 다리와 한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처럼 걷게 된 저는 수영에 도전했고 10km 마라톤, 로키산맥 등정도 로봇다리와 함께 해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다리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되게 넓고 멋져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휠체어로만 본 세상하고 걸어서 본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걸 넬디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 이 로봇 다리를 물려줄 수 있는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세진이가 결연해서 후원하게 된 넬디가 바로 그 다리가 필요한 아이였던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넬디를 만나러 갑니다. 좀 있으면 넬디 오는데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근데 애가 좀 많이 낯설어 할 것 같아요. 아플 때도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많이 떨려요. 드디어 넬디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진이와 넬디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넬디야. 안녕. 마마 사야 깍깍 세진. 유빈. 어색함은 잠시 세진이와 넬디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넬디가
제가 수영하는 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세진 채우는데 얼굴은 베렌.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쉽게 다가와줘, 가깝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세진 홍. 넬디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넬디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Ini dorong taruh kain bambu dengan tali baru itu 15 hari sudah baru dorong buka busuk sudah. 넬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세진이. We must cut the bone. 무서운 수술이지만 넬디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처럼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걸은 거라고. 이제 새로운 동생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 넬디가 그래서 하루하루 잊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넬디가 기다림이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만나면 넬디도 멋진 수영 선수가 되어서 같이 함께 물살을 가르자. 로마카스케 파라카카스 들면 응어리사의 로봇 닮아있는 내 바지 스모크 또한 물어보니 콜롬 바디아스 뜨탑 멜로. 헤어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두 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진이와 넬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이 있단 노래할래. 줄게요. 꼭 잡으소 다시 놓지 않나요. 혼자가 아닌 거요. 되돌아서 손 내밀래요. 품에 안고 함께 갈래요. 와인 카페의 작은 소년 넬디. 세진이의 눈물, 용기, 사랑을 품고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